K-POP 쇼크입니다. 방탄소년단 멤버들과 함께 사진을 찍는 가상현실 포토부스가 해외에서 엄청난 화제를 일으키고 있답니다. 10월 24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약 20초가량의 흥미로운 영상이 올라와서 전 세계 네티즌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고 하는데요. 이 영상은 해외의 어느 행사장에서 한 여성 팬이 7명의 방탄 멤버들에게 둘러싸여서 함께 사진을 찍는 영상이었다고 합니다. 이 여성 팬은 꿈에도 그리던 방탄소년단 멤버들과 함께 실제로 사진을 찍게 되어 흥분해서 어쩔 줄 모르는 모습이었다고 하는데요. 그런데 이 영상 속에서 여성 팬과 함께 포즈를 취하며 사진을 찍은 방탄 멤버들이 실제로는 현장에 있지 않았다고 하네요. 이 영상 속에서 여성 팬은 첨단 기술을 사용해서 만든 증강현실 포토부스에서 사진을 찍은 것이었다고 합니다. 이 여성 팬은 몇달전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토코피디아 박람회장에 설치된 BTS 증강현실 포토부스에서 사진을 찍었는데요. 이 증강현실 포토부스에서 팬들은 방탄 멤버들이 실제로 바로 옆에서 포즈를 취하는 것처럼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. SNS에서 이 영상을 본전 세계 수많은 팬들은 저런 포토부스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면서 놀라워하고 있다고 하는데요. 많은 방탄 팬들은 처음으로 인도네시아 팬들이 부러워졌다면서 부러움이 가득 찬 글을 SNS에 올리고 있다고 하네요. 한국의 방탄 팬들은 저게 한국이 아니라고요? 말도 안 돼. 우리나라에도 설치해 주세요. 라는 글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. 또한 일부 팬들은 저 BTS 증강현실 포토부스를 전 세계 1가구 1아미에게 보급할 것을 요청합니다. 라는 글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. 방탄소년단 멤버들과 함께 실제로 사진을 찍는 것 같은 BTS 증강현실 포토부스를 보고 전 세계 많은 팬들이 흥분한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K-POP 쇼크였습니다.